경북에서 인기리에 판매 중인 코다리와 오징어, 김을 비롯해 46개 품목의 수산 가공식품이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판매 방식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향후 수산물 수출 개척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잘 말린 명태 코다리를 손질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부지런히 포장합니다. 이 업체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온라인과 수출을 통해 판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필드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주문받아서 소규모 포장을 통해서 택배로 이어지는 사업이 아주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업체들이 이 사업에 앞으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경북 지역 수산 가공식품이 드디어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합니다. 선적 품목은 도내에서 인기리에 판매 중인 코다리와 오징어, 김, 어간장 등 46개 품목으로 수출액은 약 2억 원 규모이며 1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교포는 물론 미국 현지인의 기호에도 맞는 품목들로 엄선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계약을 위해 생산부터 포장까지 철저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번 수출은 최근 비대면 마케팅의 중요성이 강조된 가운데 지난달 열린 화상 수출 상담회를 통한 첫 성과였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많은 업체들이 시간적인 비용 뭐 이런 것들로 해서 훨씬 더 이게 효과가 있다. 그런 반응들을 주셨고 그때 이제 성사가 된 그런 계약들이 이번에 이제 선적을 해서 미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판매는 미국 현지 오프라인 매장 세 곳과 라디오, 신문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미국 소비자의 입맛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이번 미국 시장 진출을 계기로 지역 수산 가공식품의 수출 증대와 시장 다변화가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